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네요. 그래도 숲으로 나왔습니다. 숲의 풍경이 여름하고 사뭇 달라졌어요. 이렇게 보라색의 꽃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숲을 덮어가고 있는데,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숙부쟁이에요. 하늘하늘. 잎이 좀 자잘하고 가지가 좀 많이 갈라지죠? 아, 너무 예쁘네요, 바람에. 조금 가까이 보실까요? 숙부쟁이. 잎은 이렇게 좁고, 잎이 많이 달리고, 결각도 좀 보이고요. 그런 상태고, 요거는 이제 좀 아시겠나요?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도 같은데, 요거는 개미쥐죠. 키가 커서 잘 넘어진다고 했던,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많이 넘어져 있어요. 저기도 아무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바람이나 폭우나 이런 데좀 약하죠. 가을엔 이렇게 들국화들이 이렇게 숲을 장식하는데 그 모습이 하늘하늘. 저는 사실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요런 요맘때쯤에 숲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개미치. 개미치는 잎이 이렇게 자잘하지 않잖아요, 그죠? 굵고 잎이 어긋나고 키가 크고. 그리고 여 옆에는 참치꽃도 있어요. 참치꽃이에요. 얘도 이렇게나 크게 자랐어요. 예쁩니다. 그 옆에 빗자루처럼 높이 서 있는 애, 얘가 망초라고 전에 소개드렸죠? 망초가 예쁜 줄을 저는 참 몰랐었거든요. 근데 올해 이렇게 망초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도 되게 예쁘네요. 가는 빗자루 같이. 바람이 엄청 부는 숲이에요. 드문드문 아직 상사화가 조금 덜 져서 상사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. 우리 체험원에서 봄에 제일 먼저 잎이 올라온 상사화인데요. 약간 핑크색을 띠는 상사화는 다 졌고, 노랑 상사화가 좀 늦게까지 가네요. 이렇게 아직 보이고 있습니다. 햇볕이, 비가 막 오다가 또 햇볕이 막 나다가 아주 변화무쌍한 오늘의 숲이었습니다.